얼마 전에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 보신 분도 계실텐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입니다. 어, 최근 일본과의 안 좋은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내내 더 몰입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 일제 강점기의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설 등을 보면 무엇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에서도 사실 원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분노와 그 부당함 때문에 그 춥고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움을 이어 나가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나라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느낌과 감정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나라를 빼앗긴 채 부당한 대우를 직접 받았고 경험했던 분들은 이 사건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마 그 시대를 경험하고 느낀 분들이라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더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꼭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사람들 강제로 옮겨오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낯선 곳에서 고된 노역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그런 멸망이 있기 전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세번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그중 에스겔은 597년 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597년은 에스겔의 나이가 25세, 25살일 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5년 뒤인 592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차 포로 행렬에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에스겔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592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인 586년까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희가 읽어야 될 말씀 23장 24장은 그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두 번째 에스겔 부분은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열국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스겔서 메시지의 최정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장, 24장이고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2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바벨론으로 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3장은 사실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두 자매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오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이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두 자매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에스겔 23장 4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각각 누구를 의미하고 있나요? 이 오홀라는 형인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올리바는 동생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3장에는 에스겔이 이두 여인에게 빗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23장에 나여, 나, 나, 나와 있는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도 될까 싶을 만큼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도 어떤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극, 극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개방된 문화에,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표현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충격은 저희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계속 듣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귀를 막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는 무엇일까요? 23장, 23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음행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지은 죄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오홀라는 애굽 사람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홀리바는 그 형의 음행을 보고도 아스로와 음행을 아스로와 가늠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음행을 더하여서 갈대아 사람, 즉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두 여인의 음행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음행, 가늠. 행음 등의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단어에는 결코 그 안에 사랑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들어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심각한 죄악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특히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들은 주로 매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죄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부 같은 의미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평생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음행은 배우자와 이 정서적인 그 감정적인 관계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음행을 저질렀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음행을 저지른 죄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더 음행을 한 결과 남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했던 행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경향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아니 이미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들과 애굽에 있었던 군 문화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시장 때문에 결국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말씀을 준비하고 더 깊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시는구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얼마 가지 않죠. 잘 알시겠지만 금방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걱정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 음행의 죄악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말로 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과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항상 다 지키셨어요. 그 언약은 신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가장 핵심적인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열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7절입니다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서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언약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는지는 사실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음을 담은 사랑을 원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때 크고 강한 나라와 민족을 따르고 늘 동경하며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했어요. 순간순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큰 제국이나 그 나라와 민족이 하는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죠. 마치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한그 본래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음행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했지만 그들도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지금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더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냥 성전만 사랑했어요. 그 성전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런 위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참 사랑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성전만 사랑했습니다. 대신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을 것입니다. 뭐 안식일도 나름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들의 삶엔, 삶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삶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교는 뭐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도 너무 많았고 지켜야 할 계명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매번 드리는 제사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눈앞에서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매번 지켜봐야 했어요. 심지어 그 동물들이 흘리는 피는 사실은 내가 흘려야 될 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영 불편하고 너무너무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고대 가나안의 종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에 우가릿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쾌락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은 여호와가 맞지만 정말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의 쾌락을 충족시키고 자기들에게 정말 복을 줄 신은 그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별로 죄책감도 없었고 그들이 크게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상태의 심각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 상, 신앙 상태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 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몸은 원래 가정에 있지만 마음은 밖에서 만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혼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기 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도 잘 나오고, 주일도 잘 지킵니다. 기도도 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잘 참여하고, 또 행사에도 잘 참여합니다. 이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랐던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모습은 음행하는 모습이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이고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직설적으로 그들의 음행을 지적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뭐하려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까지 직설적이고 마음이 아프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근거없는 낙관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때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들리는 소식은 아직 유다의 왕은 여전히 살아있고 예루살렘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아, 우리는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실수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힘을 회복하시고 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기들의 상태를 잘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이곳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벽에 어, 넘어져서 깊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라도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에스겔이 이런 단어들을 써야 할 만큼 암담한 그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전하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십계명의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평가하실 때 음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들의 상태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음행의 제약을 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의 심각성은 우리가 눈치도 못칠 만큼 은근슬쩍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의 것들에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경계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까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그 재물이 하나님의 준하는 우상이 될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그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불신앙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 통합 측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그 집사님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와서 얼마 전에 어, 자기가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직장을 옮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그 일을 단번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는 어. 쉽게 찾아가서는 만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전화로, 전화로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그 집사님에게 내년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소위 공갈빵이다. 속이 비어 있는 공갈빵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을 옮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주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점을 보고 온 것도 문제고 또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가는 것도 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별로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 한마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로 전해드린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를 원하세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는 그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행동이, 그의 모습이,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 많은 것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다. 그 마음에 먼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순결하게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이 혼합주의 신앙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SKL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SKL의 뒷부분에 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그런 뻔뻔한 태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그것을 지금 우리도 따라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쉽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의 문화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인데 사실 그 뒷부분에 더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 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만 바라 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을 누리 는 은혜 를 주시 도록 마음이 나도, 어 지지 않고 주님 만 바라보 며 살아가 는 그런 은혜 를 주시 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는 그런 시 간이 되 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